점점 뜨거워져가는 지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CCUS 기술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하는 CCUS 기술, 로우카본은 혁신적인 CCUS 기술로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어갑니다. 로우카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LO 2050 기후재단이 주최하는 2024 국제 기후 포럼. 지금 우리 인류가 닥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가 기후 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45조 원 규모의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그걸로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인천 주식회사 로우카본 대표이사께서 로우카본 기후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실질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카본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카본을 포집하는데 어디서 포집하느냐,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배출은, 그러니까 코를 버닝한다거나 배출캐스를 버닝하는 곳에 직접 배출원에서 CCUS로 주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에 넘어가서 불로세소를 저희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출캐스에서 리포밍 되는 순간에 CO2가 방출이 되죠. CCUS를 해결하게 되면 불로세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기술은 다이렉트 에어 캡처를 제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좀 널리 홍보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MRV 체계인데요. 측정, 보고, 검증, MRV를 다 저희가 풀 패키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사에 보면 카본샵이라는 플랫폼을 구성하면서요, 현재 배출원에 CO2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로우카본이 가지고 있는 CCUS의 기술을 이제 적용해서 방법론을 저희가 구축을 해줍니다. 그것을 자발적 탄소 시장에 저희들이 카본 크레딧을 만들어서 유통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풀 패키지로 하고 있습니다.